13페이지에는 감탄문 사진 정리한 거 있죠? 예. 요거 그대로 시험 보는데, 저번 시간에 봤지, 이거? 그럼 그대로 다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번더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간접부문 1, 2네요. 예. 6, 7만 보겠습니다. 6, 7하고 여기 단어 빨간색 돼 있는 거. A로 시작해, W로 시작해, I'm으로 시작하고, I don't로 시작해. 네 입에 이거 있는 게 좋을걸요? 그 다음에, 여기는 통째 루트인데, 필기가 안 되어 있는 거 오늘 요거 해야 된다고 얘기하라 하시나? 그래, 고마워. 그 다음에, 이번은 5번하고, 7번하고, 여기는 문장만 쓰세요. 5번에 인쇄되는 문장들의 필기만 하세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쓰지 말라고. 위에 있는 거 쓰지 말고. 5번, 7번. 그리고, 9번. 불러줄 거야, 위에 두 문장을. 밑에 쓰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 비스켓, 원래 과자. 원래 거세 문장. 이걸 불러주면 이게 틀렸다는 걸 쓰고, 그 다음에 맞는 걸 쓰고, 연결해서 오른쪽에다가 쓰고, 왜 밑에 썼어?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5형식, 마지막 핸드아웃이죠? 여기서는, 재어, 봅시다. 예, 오랜만입니다. 요 부분 할게요. 이거 티더 있어야 되는데 왜 티를 더안 했지? 아, 박스 통째로 티구나, 예. 맞지? 여기 박스 통째로 티예요, 얘가. 그래서 이걸 하고 싶네요. 이거 할게요. 7번, 8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하겠습니다. 참고로 11번은 GPW 그대로 있어요. 이거 외우는 게 너한테 유리해. 7, 8, 11. 두 문장. 그리고 능률 26페이지냐? 26페이지만 본대요. 고마운 선생님이신가? 자, 그림 그리지 말고요. 지름, 대각선, 오각형 씁니다. 지름, 대각선, 오각형. 반지름은 안 쓰나요? 예, 안 씁니다. 저거는 고3 때도 안 나와. 그냥 써준 거예요. 그 다음은 트랜스의 어근 때문에. 자, 트랜스퍼 쓰면 어근 쓰고 뜻 써. 트랜스폼 쓰면 어근 쓰고 뜻 써. 트랜슬레이트 어근 쓰고 통역자 두명 써. 트랜스플랜트 어근 쓰고 뜻 써. 뜻두개 써야 되겠네요. 장기 이식하다까지. 그러면서 여기 있는 거 까먹고 가면 안 되죠. for가 carry라서요. 어근이 for가 carry입니다. 근데 for 어근 정리할게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고요. conference. 얘를 소설이라 그래요, 내가. 소설 안 써도 됩니다. 함께 모든 일을 막 나누고 하는 거니까 서로 모여서 무슨 일을 대책한다는 얘기니까 회의나 모임. conference 쓰면 어근 쓰고 뜻 써. defer 어근 쓰고 뜻 써. 그런데 fer를 또쓸 필요는 없잖아. dif만 dis라고 쓰면 되잖아. 반. prefer, for를 또쓸 필요는 없잖아. 이전에 나르는 거니까 선호하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trans 더 가는 거죠. transit, exit 쓰고 어근 쓰고 뜻 써. 여긴 뜻이 없네요. 가로질로 가는 거니까 통과합니다. 동그라미 안 했네요. 동그라미 하자, 얘들아. 야, 수성이란 말이 더, 아, 통과성 다 됩니다. 트랜스페런트는 지금 안 해도 된다. 안 했어요. 저런 거 다음에 시간이 너무 걸리죠. 트랜잭션하고 인터랙션 쓰고 어근 쓰고 뜻 쓰세요. 트랜잭션하고 인터랙션. 트랜잭션이야. 발음 써 있어. 어근 쓰고 뜻 써. 얜 상호작용. 얘는 거래에서 TRAD가 건네다는데 지금은 그건 안 하겠다고요. 트랜스페런트 빼고 쓰면 됩니다. 자, 5분 줄 테니까 5분 있다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집중해서 봅시다. 10월 28일 이름 쓰시고 마더텅부터 13쪽 가겠습니다. 마더텅 13쪽 감탄문 불러줄게요. 감탄문 맨첫 번째로 how로 시작하는 거 어순부터 쓰세요. 감탄문 1번 how로 시작하는 거 있죠?
how 플러스 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제가 문장 불러주면 여러분은 제가 불러준 문장 하고 감탄문으로 적용한 문장 적으시면 돼요. He is very quick. 그러면 감탄문 문장까지 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밑줄 쳐서 뭐 화살표 하시고 이런 건다 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쳐서 생략 표시하던가 그런 거. He is very quick. 잠깐만. 빠르면 말하세요. 두 번째 문장 불러줄게요. He walks, S 붙습니다. He walks very quickly. He walks very quickly. 이것도 감탄문 문장으로 바꾼 것까지 적으세요. 맞춰주세요. 웬만하면 그냥 한 줄에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도 돼요. 다음 네. 감탄문 2번 가겠습니다. 감탄문 2번. 이번에는 what으로 시작하네요. what 플러스 주르륵 이렇게 쓰세요. 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어순에 맞게 써보세요. 동그라미 쳐서 생략되는 부분 해보시고 문장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문장 불러주겠습니다. He is such a nice boy. He is such a nice boy. 이거 써야 할 문장이 제가 불러주는 거 포함해서 네 문장이에요. 이거를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they로 시작하는 거로, 복수형으로 they are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있죠? 그거 써보시고, 복수형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꾼 것까지 쓰시면 되죠. 총네 문장. 마지막 두 문장들은 X7 부분 제대로 해주시고요. 다시. He is such a nice boy. 이거 감탄문으로 바꿔보시고, He is 이렇게 시작했던 거를 They are 또 하는 문장. 복수 써보시고, 이 문장을 감탄문으로 바꿔보시는 것까지 네 문장 쓰시면 됩니다. 밑줄 쳐서 화살표 할거 하시고, X7 부분 치시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갈게요. 6번 문장 불러주겠습니다. 그는 물었다. 그녀가 부유했는지 아닌지.
그는 물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부유했는지 아닌지. 뭐뭐인지 아닌지 부분 표현 두 가지 쓰는 거 있죠. 뜻도 그대로 아래 쓰시고. 제가 할게요. 그는 물었다. 뭐뭐인지 아닌지, 그녀가 부자였는지 아닌지. 뒤에 꺽쇠에서 쓰는 부분들 마저 쓰시고. 꺽쇠에서 쓰는 거? 네, 뒤쪽에 꺽쇠 쓰는 거 있었죠? 아. 그리고 뭐뭐인지 아닌지 슬래시 하는 부분도 있었네요. 6번 문장. 네, 이거 6번 문장입니다. 접주동, 의주동 이런 거 있으면 밑줄 쳐서 써주시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장이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부유하니? 이렇게 하는 거. 아까 문장에서 네네, 6번 문장에서 뽑아서 이렇게 7번 쓰는 거 있죠? 이거 후다후다하고 대문자야. 네. 후다후 거 들어가죠.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녀는 부유하니? 이 밑에 쓰는 한글도 써요. 네, 한글 쓰세요. 문법 전체에 돼요? 문법상 따로 없어요.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근데 질문형 자체는 그녀는 부자니? 부유하니? 이렇게. 이번 문장 몇 단어 되죠? 일곱 단어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일곱 단어. 네. 나에게 할 때 전치사 신경 써서 쓰시고. 이거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본 문장 있잖아요. 반대문으로 한다고 해서. 네. 이게 접주동이 있어요. 의주동인지 접주동인지는 본인이 판단해서 쓰시면 되죠. 쓰는 건 있어요. 그러면 그는 물었다 했을 때 동사 빼내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동사 있죠. 네 가지 쓰는 거. A로 시작하고 W로 시작하고 I'm으로 시작하는 거랑 I don't로 시작하는 거 네 가지 써보세요. 7번에서 뺐었어요. 7번에서 뺐었는 게 아니죠? 그냥 써도 돼요. 아, 그냥 써도 돼요. 그냥 7번, 아래. 7번에 쉼표 있어요? 쌍따옴표. 물어보는 거죠? 그가 직접. 아, 쉼표. 쉼표는 없어요. 쉼표. 네 번째 단어가 뭐였어요? 이거 빨간 동그라미요? A로 시작하고 W로 시작하고 I'm 그 다음에 I don't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승호? 준혁이? 아, 오케이. 다음에 볼 거는 의주동 단접 의문문 하는 거. 5번 문장부터 불러줄게요. 제가 두 문장 불러주면 여러분은 그 문장들이랑 아래 합친 문장 쓰시면 되죠. 이거 딱히 위에 있는 문장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I know 플러스 I know 플러스 하 응? 5번 맞아요. 5번 I know 플러스 How many books S 붙네요. How many books Did he buy? 물음표.
I know 플러스 How many books did he buy? 물음표. 네, 필기는 하시고 평소는 문장 안 써도 되고 합친 거도 쓰시면 됩니다. 세 문장 쓰시면 되겠죠? 합친 문장은 몇 형식 무슨 동사인지 연결해서 써보시고 꺽쇠 아래 플러스 뭐 쓰는 거 있었죠. 그리고 의주동 또는 뭐 의주 플러스 동 뭐 이런 거 맞춰서 쓰시고 이거 특별히 문장 두 개만 쓰면 되는 거죠? 문장 세 개요. 제가 불러준 거 두 개, 그리고 합친 거 하나. 아, 필기도 해야지. 시간 세 개. 세 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음 7번 넘어가겠습니다. I know. I know. 플러스 How quick will she be? 물음표. 이것도 위에 거 안 쓸게요. I know. 플러스 How quick will she be? 물음표. 선생님 불러주신 거에 따로 표시하는 거. 제가 불러주는 거에 따로 표시하는 거 세 문 쳐서 뭐 점 빼고 밑줄 쳐서 무슨 동사인지 쓰고 그런 거 있네요. I know 플러스 How quick will she be? 물음표. 합친 문장 쓰시면 됩니다. 합친 문장에도 슬래시가 있네요. 어순. 네, 그럼 지금 거기는 없네요. 그리고 합쳐진 문장에 몇 형식 동사인지, 몇 형식 무슨 동사인지 연결해서 쓰는 거, 세모 아래 조 몇인지 쓰는 거 이런 거. 그러면은 I know 플러스 How quick will she be? 물음표. 의주동 없습니다. 없어요. 써도 되잖아요. 써도 되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제가 안 썼어요. 응? 응. 틀린 문장도 써야 돼요. 네, 합친 문장에 슬래시 있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번 시험만 보자 얘들아. 9번 Tell me. Tell me 플러스 Who can solve it? 물음표. Tell me 플러스 Who can solve it? 물음표. 위에 있는 문장 쓰지 마시고 합쳐진 문장까지 해서 세 문장 쓰세요. 쌤이 불러주신 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네가로 쳐서 위에 뭐 플러스 뭐 이런 거만 합쳐진 문장에는 몇 형식 동사인지 그거에 따른 영어, 약어 밑줄 치고 쓰는 거 있죠? 그리고 네가로 의주동 관련해서 써보시고 네가로 아래 플러스 뭐 쓰는 거 있죠? 네, 9번 하는 거예요. 다음 네 선생님이 불러주신 문장이 딱히 필기 안 하는 건가요? 네, 딱히 뭐 없어요. 13번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장 두 문장 불러줄게요. 그럼 여러분은 제가 불러준 거 그리고 오답 문장, 정답 문장 해서 비스켓까지 쓰시면 돼요. 13번 불러주겠습니다. 둘 다 물음표 있는 문장이네요. Do you think? 물음표.
Do you think 물음표 플러스 Who are you 물음표 다시 Do you think 물음표 플러스 Who are you 물음표 틀린 문장에 의주동 좀 있어요. 네, 틀린 문장에도 의주동 쓰는 게 있네요. 딱히 뭐 필기할 건 없는데 네모 치고 네, 정답 문장에 네모해서 위치 화살표로 잘 표시해 주시고 비슷해 쓰시면 됩니다. 정답 문장 빼내 동사에서 동사 빼내서 네, 비스켓 쓰세요. 뜻 말고 그냥 단어만 씁시다. 정답 문장도 써야 되는 거. 네, 정답 문장 쓰는 거예요. 잠깐만, 다시 해볼게. 14번 문장에 의주동 밑줄 쳐서 의주동 표시하는 거 있어요. 의주동이 어순 신경 써서 쓰시면 되겠죠? 어순 써서 의주동. 자, 지금 총 3개 문장 썼잖아요. 4개. 4개. CF 제가 불러준 문장이 두 문장이고 나머지 틀린 문장 한 문장, 맞는 문장 한 문장 해서 네 문장이죠. 13번 문장이 두 문장이죠. Do you think 물음표 이거 하나랑 Who are you 물음표 이거 하나.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가겠습니다. 5형 갈게요. 5형 7번 불러줄게요. 나는 그 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존에 의해서 색칠되게 했다. 만든 게 아니죠. 나는 그 집을 존에 의해 색칠되게 했다. 몇 번이죠? 7번이에요. 7번. 그 집이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순서가 헷갈리는데 네, 선택지 순서는 상관없어요. 슬래시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정답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나는 그 집을 존에 의해 색칠되게 하도록 했다. 나는요? 네. 뭐 능능목, 수수목 이런 거 있으면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몇 형식 동사인지 표시해주시고 그 집이 존에 의해 색칠되도록 하게 한 거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네. 두 개. 목이 두 개. 선택지가 두 개고 8번은 세 개예요. 8개요. 박스에 7번은 치시고 다음 8번 불러주겠습니다. 나는 존을 그 집을 색칠하도록 만들었다. 선택지가 3개예요. 정답에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능 어쩌고 뭐 수수목 뭐 이런 거 있으면 써주시고 나는 존을 그 집을 색칠하도록 만들었다. 색칠하도록 하게 했다. 시켰다. 선택지 정답에 동그라미 치시고 몇 형식 동사인지 선생님 몇 형식 동사인지 아세요? 아니 이거 몇 형식 아까 무슨
지금 오형 하는 거죠. 선택지 3개 중에 하나 정답에 동그라미 치시고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선생님 동사가요. 그 뭐뭐하게 만들다 그거가 그거의 동사. 네, 그거의 동사. 아, 네. 다음 11번 불러주겠습니다. 11번은 두 문장이죠. 그걸 끝내라 이렇게 하는 거. 끝마쳐라 하는 거 두 문장. 두 문장 모두 슬래시가 있어요. 끝내다 F로 시작하는 거랑 D로 시작하는 거. 네. 맞죠? 네. 두 문장이라고요? 네, 두 문장이에요. 11번 문장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 원형하고 1위 문장을 선택해. 그런 거는 아니에요. 원형 안 들어가요. 능동 또는 수동이겠죠? 슬래시 둘 다 들어갑니다. 둘 다 정답에 동그라미 치시고 똑같이 뭐 능동목, 수수목 이런 거 있으면 써주시고 몇 형식 동사인지 표시해보시고 점 위치도 표시해보세요. 이거 11번이요? 이거 11번이요. 네, 둘 다 11번입니다. 그거 찍는지 한번 뭘로 시작해요? 앞에 두 단어는 똑같고 F로 시작하는 거였죠? F로 시작하는 것만 선택지고 둘 다 선택지 있어요? 두 문장 전부 선택지 있어요? 아, 당연하지. 아, 그렇지. 선생님 이거 느낌표가 네, 느낌표 붙어요.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 나는 만들었다 어쨌든. 네. 능률 가겠습니다. 26쪽 능률 26쪽 불러줄게요. 지름 써보시고 대각선 써보시고 오각형 쓰시면 되는데 그림은 그리지 마세요. 다시 지름 대각선 오각형. 지름은 발음 쓰는 게 있네요. 어금 끊어서 표시하시고 어근은 다 있죠? 웬만한 거? 셋 다 있네요. 쓰는 거. 지름 다음에. 지름, 대각선, 오각형. 반지름도 쓰지 마세요. 지름, 대각선, 오각형이요? 네. 그림, 아, 그림은요? 네, 그리지 마세요. 지름 대각선 뭐 같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넘어갈게요. 트랜스퍼. 트랜스퍼 어근 쓰시고 뜻 쓰세요. 뜻 하나만 써도 돼요? 두 개가 있네요. 세 개가 있는데 두 개 쓰세요. 아, 두 개요? 두 개. 단어가 진리죠. 아, 유일무이. 아, 잘 쓴데. 진리. 다음 넘어갈게요. Transform. Transform. 어,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 네. 안 썼어요. Transform 할 때 for 그거는 나중에. Transform? 아, for 하는 부분? 네. 하고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면 다음에 불러줄게요. 네, Transform 두 개 쓰시고 Transform은 하나만 쓰셨 하나만 있네요. 어근 쓰시고 뭐야 빼서 쓰는 것도 네 빼서 쓰는 게 있네요. 폼은 하나 없죠? 있어 있어? 폼은 뜻 쓰는 게 있어요. 아. 어근 뜻 전체 트랜스폼의 뜻 말고 어근의 뜻. 트랜스폼 뜻 한 개예요. 네.
다음 for 갈게요. FER은 carry 만드시죠. FER은 carry. 세 개 들어있는 거 불러줄게요. conference랑 conference. 소설 쓰지 말라 하셨죠. 괄호 안에 있는 거 쓰지 마세요. 뜻만 쓰세요. conference 이거랑 defer. 그 다음 prefer. conference, defer, prefer. 세 가지. 어근이랑 conference 일곱 번째 글자 어근 이어 defer하고 prefer. prefer까지 어근 쓸 거 쓰시고 defer한테 for에 써야 돼요? 아니요, 겹치는 건 안 쓰셔도 돼요. 전체 뜻 쓰시고 응? 열 개냐고요? 네, 열 개예요. 네, 하나만 쓰셔도 돼요. 시간 더 필요한 사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Translate. Translate. 잘 꾸겨 쓰세요. 아직 얼마 안 남았어요. 오랜만에 현장에 더 쓰고 싶은데. 아, 그죠. Translate. 뜻 쓰시고. 통역자도 두 개 쓰시면 됩니다. Translate 두 개 써야 돼요? 유미에요? 아니요, 하나만 쓰셔도 돼요. 번역자. 네. 트랜슬레이트 IN으로 시작하네요. 통역관. 네, 통역관 하는 거. Translate 어근 뜻하고 통역자, 통역관 두 가지 TR로 시작하는 거, IN으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썼어요. 그다음. 네. IN으로 시작하는 것도 글자예요. 11개 같아요. 11개요. 다음 transplant 뜻 두 개 쓰시면 돼요. transplant 뜻 두 가지 plant. 트랜스플랜트 어근하고 뜻 두 가지 쓰시고 더 남았네요. 네 개만 보면 됩니다. defer 뜻 있어요? defer 뜻 있죠. 동사예요. 선생님. 네. 트랜스플랜트 첫 번째 뜻, 첫 번째 조상만 해주세요. 이응 기역. 시긋, 시옷, 시옷, 디귿. 그러면은 이렇게 트랜스퍼 두 번째 뜻이죠. 지읒, 시읒 하다. 파일을 지읒, 시읒 하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transit. exit까지 해서 써보세요. transit. 두 개 동그라미 쳐서 하는데 하나 쓰세요. 네, 하나 쓰세요. 어근 끊어서 표시하고 써보시고 그 다음 transaction. 인터랙션까지 해서 써보세요. 두 개. 그럼 끝입니다. 트랜잭션이랑 인터랙션. 선생님이 불러주셨는데 발음 쓰고 써요? 네, 발음 씁시다. 처음 보니까. 뜻하고 어근 끊어서 쓰는 거 하면 됩니다. 트랜잭션. 네, 트랜잭션. 그리고 뭐 쓰죠? 인터랙션. 인터랙션. 끊어서 어근 표시하시고 뜻 쓰시면 되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